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항 앞바다에서 전복돼 침몰한 32 명민호의 선장이 사고 엿새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아직 선원 5명은 실종 상태인데요. 해경은 선체를 인양해 내부를 수색할 예정입니다. 김황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경이 바닷속을 수색하면서 발견한 시신을 항구로 올립니다. 어제 낮 11시 20분쯤 제주항 서방파제 인근 침몰한 32 명민호 선체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시신 항구가 발견됐습니다. 지문 감식 결과 인양된 시신은 사고 어선의 선장 55살 김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테트라포트를 중심적으로 수색을 하다가 저희 한 개 팀이 그 테트라포트와 뻘 사이에 있는 것을 발견해서 안전하게 인양을 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31일 조리사 김모 씨와 오늘 선장까지 시신 두 구를 수습했지만 아직 실종자 5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선이 침몰한 방파제 인근 해역에서는 구조대원들이 투입돼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중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속에는 잠수 요원 80여 명이, 해안가에는 수색인원 9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또 조류 흐름을 고려해 수색 해역을 확대한 만큼 함정 24척과 항공기 7대, 소형 무인 잠수함과 항공 드론까지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오늘 오후에는 예인선과 바지선을 이용해 침몰해 있는 명민호 선미 부분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사고 직후 32 명민호 선원들이 선미 부분에 모여 있다고 해경에 신고한 만큼 인양된 선미 부분에서 추가 실종자가 발견될지 주목됩니다. 약한 12m 정도 선미 쪽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생존자들이 있었던 곳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인양을 해보면 그 부분이 아마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해경은 내부 수색을 마친 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감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추가 발생해 제주 지역 누적 확진자는 446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새벽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라사우나 관련 2명, 길 직업재활센터 관련 3명, 해외 입국자 1명 등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사우나와 길 직업재활센터, 해외 입국자 등 6명은 모두 자가 격리 중 확진됐고, 441번과 442번은 현재 감염 경로 등을 파악 중입니다. 어린이집 휴원이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한 도내 어린이집 489곳에 대한 임시 휴원을 오는 10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맞벌이 가족 등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긴급 보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어린이집 원아는 2만 3,954명으로 휴원 기간 긴급 보육률은 평균 14.5%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중단은 오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이비 학교를 추진 중인 표선고등학교가 첫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을 초과해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했는데요. 교육당국은 인근의 초중학교에도 아이비 교육을 도입할 방침이어서 표선 지역이 아이비 교육 특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보도에 현재훈 기자입니다. 해마다 정원 미달 사태를 빚었던 표선고가 올해는 신입생 125명 모집에 128명이 지원해 정원을 넘었습니다. 표선고가 모집 정원을 초과한 것은 1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이비 후보 학교인 표선고는 올해 8월까지 아이비 본부에 인증 학교를 신청한 뒤 내년 초 인증을 받아 2022년부터 아이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신입생들은 내년부터 2, 3학년 2년 과정을 한국어 아이비 교육 프로그램으로 받게 됩니다. 이보다 앞서 1학년인 올해는 공통 교육 과정을 밟게 되지만 아이비 과정 적응 차원에서 달라진 수업 방식을 운영합니다. 수업 방식은 아이비 학교 체제의 수업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학생들 토론 중심, 발표 중심, 과제 탐구 중심의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바뀌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입시 제도에서 수능 성적과 관계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논술 중심 전형이 30%가량 되는데 교육당국은 IB 교육과정 이수가 국내의 대학 진학에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능을 무조건 봐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수능보다는 다른 식의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IB 교육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표선초와 토산초, 표선중 등 세 개 학교가 올해 IB 후보 학교로 선정되면 IB 학교 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중고 연계 교육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표선 지역이 IB 교육 특구가 되는 겁니다. 표선 고등학교의 IB 학교 추진이 마을 공동화로 인한 학생 수 감소의 악순환에 빠진 농어촌 학교를 되살리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새해 도민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정훈입니다. 여든에 가까운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가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생활비를 절약해서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인데요. 이 할머니야말로 진정한 기부천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포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올해 78살의 김정자 할머니.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한 달에 열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나갑니다. 이런 김할머니가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매달 10여만 원씩 5년 동안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입니다. 없는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돕고 싶은 마음에 적나마 여기 성금 안 가요. 본인도 어려우신데 아껴서 모은 돈을 기부해 주셔서 너무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돈을 그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남매를 키우면서 생활연편이 어려웠을 때 우연히 알게 된 분의 도움과 배려로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김 할머니. 이후 자신도 누군가를 꼭 도와야겠다고 결심했고 이번에 기부를 하게 된 겁니다.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김 할머니.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열심히 일을 계속하고 기부도 꾸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우신데 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최근 영동의 한 외딴 마을에서 인공지능 스피커가 홀로 있는 80대 노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노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돌봄이 새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북 이채연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영동의 한 외딴 곳에 사는 85살 이모 할머니는 갑자기 배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 오자 살려달라 소리쳤습니다. 그날은 갑자기 가슴이 땡기고 아랫배가 막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래나 불러가지고 나 아유 나는 살려달라 그랬더니. 다급한 외침을 인식한 인공지능 스피커는 보안업체에 곧바로 긴급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업체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가 할머니를 병원으로 옮겨 다행히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복용 중이셨어요. 이제 통증을 호소하셔가지고 병원으로 이제 이송은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보건소 직원들은 이달 초 할머니 집에 찾아가 스피커를 설치하고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스피커에는 치매 환자들을 위한 기억력 테스트, 말벗 서비스 케어를 비롯해 24시간 위기감지 센서가 실려 있었습니다. 노인 100명에게 보급됐습니다. 보건소가 다 그 업무가 중단되었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해서 인공지능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처럼 급체 증상을 호소하던 또 다른 80대 할아버지도 최근 인공지능 스피커로 119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비대면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빠른 대처로 노인들의 생명을 구한 인공지능.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돌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어제보다 5도 정도 올라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수요일부터 북극발 한기가 다시 유입되면서 무척 추워지겠습니다. 기온이 점점 내려가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는데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야외 업무 종사자들은 한랭질환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낮 사이 해안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되고요.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산간에도 비 또는 눈이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가 3도, 서부와 남부 4도, 동부는 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북부와 서부가 10도까지 오르겠고 남부 11도, 동부는 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구름이 간간이 지나겠고 낮에는 9도에서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 날씨 대체로 양호합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오늘 물결이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대체로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다시 강한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눈도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이번 눈은 주말까지 꽤 길게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위와 눈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80%가 지난달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사우나와 종교시설, 카페 등을 통한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확진자는 340명으로 전체의 80.7%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진단검사 57,042건을 실시해 42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는 22명입니다. 회복세를 보이던 제주 지역 소비 심리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87.5로 전월 대비 1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현재 생활형편지수도 81, 생활형편전망지수도 86으로 전달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10월과 11월에 각각 92.3과 98.4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코로나19 3차 대유행 여파로 재차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운동을 하는 도민들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도내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 지표를 조사한 결과 건강 상태가 좋다는 응답은 45.9%로 1년 전보다 3%포인트가량 떨어져 2015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평소 운동을 한다고 답한 도민은 76.8%로 1년 전보다 20.1%포인트 높아졌고 운동 지출 비용도 월 14만 6천 원으로 20.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제주시가 차고지 증명제 위반 차량 300여 대에 과태료 1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차고지 증명제 위반 차량 1,100여 대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두 차례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303대에 과태료 1억 7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지역 차고지 증명제 이행 대상 차량은 4만 8천여 대로 차고지 미확보로 적발되면 과태료 최고 1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제주도가 민관 합동 재해 예방 사업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재해 예방 사업 추진 평가에서 900억 원을 들여 우수 저류 시설을 설치하고 하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한 제주도에 광역자치단체 부분 최우수상을 수여했습니다.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서귀포시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 장애인 청소년들에게 활동 지원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겨울방학이 이어지는 다음 달까지 이동 보조와 방문 간호 등 지원을 받는 장애 청소년 40여 명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 월 20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 28만 원을 지급합니다. 중고교생 활동 지원 서비스는 개인별 장애 정도에 따라 월 47시간에서 최대 270시간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